이해찬이라는 사람 아직까지도 언더그라운드에서 수령이 만세 했던 세력, 민혁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혁당은 김영한이 만든 민족민주혁명당이고 나중에 하영옥, 이석기 등이 재건 민혁당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도 재건 민혁당은 모양이 좀 바뀌게 됐지만 존재한다고 봐야 됩니다. 재건 민혁당은 김정일이 재건한 것입니다.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이 사건도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여기에 핵심 인물 중에 하나, 북한에 갔다 왔던 항인호가 지금 이재명에게 가 있는데, 진정한 전향이 있을까요? 중부지역당 사건, 이 사람들이 조선노동당 입당식에 사용한 당기,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이렇게 걸어놓고 했는데, 이거 다 조작 아닙니다. 지금도 북한 대남 공작을 하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 내에는 이런 언더그라운드가 계속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 위에 떠올라 있는 반 언더그라운드로 보이는, 세마이 언더그라운드로 보이는 이런 사건들, 가령 동백님 사건도 그렇습니다. 유학생들이 북한 대사관 가서 용돈 받고 이런 사건이죠.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때 평양까지 갔다 온 사람들도 있었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라고 할수 있고, 지식인들의 어떤 잠깐의 일탈이라고 볼수 있지만, 여기도 북한의 공작은 관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윤상 같은 사람은 더 적극적으로 김일성 편에 서버렸죠. 부인이 이수자 씨가 북한에서 살다 왔고 또 북한과 지금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편지는 지금도 너무 절절하지 않습니까? 수령님 말씀에서 사회주의적 낙관주의와 희망적인 태양과 같은 모습으로 대하시던 수령님께서, 이게 바로 이수자 여사가 쓴 말로 할 수가 없는 글입니다. 수령님을 끝없이 헌모하며 수령님 영원히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바로 윤희상 부인이 쓴 글이에요. 1990년대에 쓴 것인데, 여러분 이런 것이 다 허용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선과 악에 대해서 판단을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러면 문제는 간단해집니다. 특히 이해찬을 앞으로 이해하려면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해찬이 회고록에서 적시하고 있는 이 사건입니다. 김대중 납치. 1973년 8월 8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체제에 반대하여 일본과 미국 등에서 반정부 투쟁을 벌이던 야당 지도자 김대중이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일본 도쿄의 그랜드 팔레스 호텔에서 납치돼 도쿄, 오사카, 부산, 서울 등으로 끌려다니다 8월 13일 서울 동교동 자택 앞에서 풀려난 사건이다. 여러 증언과 문건을 통해서 이유락 중앙정보부장의 지휘 아래 총 46명이 9개조로 나뉘어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행임이 드러났다. 김대중 납치 사건을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이 그라운드 안에서만 보기 때문에 읽어내지를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사건을 크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크게. 이 외부에 있는 애니미, 저걸 봐야 됩니다. 이우락이 나중에 증언을 했어요. 1987년 10월에 신동아에 증언했고, 월간조선 증언했는데, 이 증언을 막기 위해서 뭐그 당시에 정부 당국에서 막 애를 쓰고 했어요. 김대중 납치 내가 했다, 보도막을 강제 인쇄 중단. 자세히 따져보면 이게 그렇게 복잡한 사건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납치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김대중이 일본에서 북한 자금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죠. 한민통을 결성해서 북한 자금을 받으려고 했다. 말하자면 김대중 씨가 친북 인사들과 함께 한민통을 결성해서 사실상 망명 정부를 만든다는 첩보가 있었다. 이렇게 되면 이 망명 정부가 김일성과 직접 대화하여 연방제 통일을 핵책하고 우리 정부를 괴뢰시하려 할 것이다. 북한 정권이 김대중 씨의 평양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도 들어왔다. 친북 인사들이 김대중 씨와 조총련 이사 한덕수의 면담을 주선하고 있다는 첩보도 있었다. 우리로서는 김대중 씨를 한민통 결성 이전에 데리고 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우락 씨가 김대중 씨를 납치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집에 데려온 사건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침소봉대되어 있고, 이해찬 회고록에서도 살인하려고 했던 사건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확인된 바가 없고요. 김대중 납치 사건은 북한과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데리고 들어온 사건입니다. 사실 김대중과 북한의 연계는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황정엽 씨가 돌아가시고 1년 후에 추모 문집을 발행했거든요. 추모 문집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은 김일성과 허담이 대화하는 것을 밖에서 듣게 됐는데, 그 내용은 김대중이한테 우리가 두 가지 루트로 돈을 줬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도왔는데 왜 별로 돌아오는 것이 없느냐. 이런 식으로 둘이 싸우고 있다라는 큰 고성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뭐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북한과 김대중의 네트워크는 이미 여러 가지 확인이 돼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황장엽 선생 살아있을 때이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러면 김대중이 했던 활동이 민주화냐, 북한의 악성 자금으로 민주화를 했다는 것도 그러면은 다 정당화되느냐. 엄밀하게 말해서 이것이 북한의 에이전트인가 아니면 민주화운동인가, 이게 고민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황장엽 씨의 반응에 좀 많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한테 왜 북한 돈은 받으면 안 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저는 굉장히 순진하게, 우리가 적어도 플레이그라운드 내에서 해야지 이 악성 자금을 받아오는 것은 반칙이다, 불법이다,
그럼 이들은 누가 막나? 그럼 한국의 산업화 세력, 우파 세력, 반공산주의 세력이 잘못했다는 것인가? 분단 세력이라는 것인가? 제국주의 세력이라는 것인가? 그러면 대한민국의 공산을 안 되는 것이 잘못이라는 건가? 한국의 좌익 세력들은 이승만의 건국과 이승만의 북한에도 자유가 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승만을 폄훼하는 세력들은 이 바로 난민전 이런 것 다 관련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난민전 관련된 인물 중에 임원영 같은 사람 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승만을 폄훼하기 위해서 정말 거의 목숨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상전이라는 것은 공산화를 민주화라고 믿는 사람들과 공산화는 민주화의 적이라고 믿는 우리 같은 사람과의 전쟁인데 이승만 대통령도 다 돌아가셨지만 이런 전쟁이 끝난 건 아니죠. 5.18이 여러분 자유민주화 흐름으로 남아 있습니까? 5.18은 정확하게 북한을 긍정하는 흐름으로 갔습니다. 북한 반인도 범죄를 지지하는 흐름으로 가 있어요. 말이 됩니까? 이 책에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일단 김대중 대통령을 간첩이 계속 접촉을 하고 이랬던 것은 다 사실이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 그런 말을 하는데 김병식이 조총련 거물이죠. 고향이 같아요. 김대중. 이 편지가 공개되어서 진위가 의심된다 이런 얘기인데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번 대선의 큰 사업을 앞두고 분망하실 선생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그동안 어려운 길을 걸어온 선생의 오랜 소망 같듯이 성공의 빛을 보게 된다고 생각하니 선생과 협력해오던 지난 날이 해역되면서 감개무량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선생의 민주화운동을 위해 20만 달러밖에 보탬에 들이지 못한 것 지금도 괴롭게 생각합니다. 이 김병식이 한 얘기입니다. 민청학년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이 김지하 선생 유근일 주필처럼 이렇게 되신 분도 있지만 홍동근 북한 애국열사랑에 묻혀있는 홍동근 서문을 쓴 박형규 목사도 민청학년 사건 관련자인데 북한을 긍정하고 우상화하는데 뭐 동참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현상들. 결국은 누구든지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선택은 결국은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었어요. 지금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김일성 회고록이 쿠팡에서 교보에서 예스24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이거 국가보안법으로 고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두환 회고록은 안 되고 김일성 회고록은 된다. 품절 임박 자녀 한 개? 전북대학교 출판문화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백두혈통과 정치 리더십? 백두혈통.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이건 거짓말이죠. 김일성을 부정하고 박정희와 하해한 김지하를 변절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제 이준석이 제거되겠죠. 윤석열 대통령 독대에서 북한 방송 개방을 진언했다. 자기나 보지 왜 남들에게 아이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죠? 이 뒤에는 하태경이 있다는 거죠. 하태경, 김영한, 소위 주사파들. 그들은 국가방법 7조를 없애야 된다. 북한을 완전히 우상화하는 것까지도 다 허용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세대가 우상 숭배의 무서움을 모릅니다. 우상 숭배는 이성적인 대상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신성 모독은 쉽게 논쟁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고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존엄하다고 한다면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 숭배를 허용하면 안 됩니다. 히틀러 우상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이 존엄하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더 이상 갖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존중하면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들이 짓밟은 자들, 그들에 의해서 죽어간 사람들, 그들이 일으킨 전쟁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 지금도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다 사람이 아니고 다 버러진가요? 인간이 존엄하면 사상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지만 범죄의 자유는 인정하면 안 됩니다. 반인도적 범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총체적으로 아주 넓은 범위에 전면적으로 제가 오늘 이렇게 썼어요. 사상의 자유는 있지만 범죄의 자유는 없다.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범죄하는 종교의 자유는 없다. 4.3이니 5.18이니 하면서 북한 사람 인권은 나 몰라라? 진정한 학살자 김일성 가족 우상화에 동참하는 운동권 네트워크와 싸워야 합니다. 형벌이 두렵지 않으면 이것 다 멈춰야 합니다. 전두환이 언제 어디서 학살을 했다는 건가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광주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누가 죽였는지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국군이 의도적으로 학살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거짓말 장이더라. 학살은 김일성이 목택동이 한 것을 학살이라고 말한다. 이 학살자들에 대해서는 우상화하고 긍정하는 자들이 지금 전두환을 악마시하면서 그들의 오류에 대해서 분칠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존재하는 사람이 그 수장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이해찬, 백낙청. 앞으로 저는 이해찬, 백낙청, 이영희 이런 엉터리 지식인들, 가짜 지식인들에 대해서 전면적인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지난 70년 이상 한국에서 있었던 이 무시무시한 인식의 전쟁은 지성계에서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성인의 옷을 입고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창작과 비평이라는 엄청난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을 부정해하고 대한민국을 지어왔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김일성 우상 세력이 거의 목까지 다 덮었습니다. 예전에 인혁당 사건 때도 대법원이 전면적으로 모두 다 사형시키자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는 이 사건을 법치에 의해서 엄밀하게 다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청학년 사건도 그렇고 인혁당 사건도 그렇고 대부분 다 정말 북한까지 갔다 오고 북한과 지령을 받는 난수표를 수수하는 이런 것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의 희생시키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은 김일성의 김만 반대해도 다 죽이는 나라입니다. 그 강도가 천의 일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와 싸워온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지금은 간첩도 간첩이 아니고 공산주의는 뭐 괜찮다. 심지어 요즘에는 길거리 가면은 대한이 사회주의다. 이런 것이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70년 이상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와 싸운 역사도 모두 다 부정하고 다 지워버리는 것입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하태경, 이준석입니다. 국민의힘을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공산주의와 싸운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이들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 한국은 미래가 없어요. 지금 한국이 이제 제대로 다시 정상화되는 길은 우리가 아주 멋지게 야구 경기를 즐기기 위해서 이 주변에 있는 적들을 이제 제거를 해야 됩니다. 레프트가 라이트에 비해서 약세라고 해서 이 밖에 있는 적들에게 자금을 받아오고 또는 권총을 받아오고 사람들도 쉽게 죽이죠. 그런 식으로 하나가 되면은 이 레프트도 다 처단을 해야죠. 이미 레프트도 전부 다 적이죠. 저는 우리가 다시 마음으로부터 군복을 입어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인간이 존엄하고 우리가 하루 살아도 존엄하게 살아야죠. 셀프 이스팀, 자기를 존귀하게 만드는 그 힘을 유지해야 됩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굴복해서 수령님, 수령님, 수령님 하는 다들이 사람입니까? 짐승보다 더 악하죠. 짐승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적이죠. 그럼 대한민국에서 김일성 우상화족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없어집니다. 어떻게 감히 세계와 두부를 읽으면서 수령님을 늘 기억한다는 김삼석의 부인이 국회의원이 됩니까? 어떻게 김삼석 윤미향을 가만히 둡니까? 이제 진짜 전쟁이죠. 의로운 일을 하다가 죽을 수 있어요. 어쩌면 이 시대는 누구나 다 순교, 순국을 각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엄청난 인류사적인 대전쟁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늙어서 10년, 20년 이렇게 누워있는 것보다 멋지게 살다가 죽는 것도 괜찮아요. 이해찬이라는 존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더 다루겠습니다. 이해찬을 모르면 부정선거 문제도 우리가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